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들어와서 민수기 오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마침내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4장은 출발하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시피 1장에서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진을 또 배치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3장 4장에 이르면 특별히 레위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3장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하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레위인들의 임무에 따른 인구조사예요. 이 이스라엘 그 레위지파를 보면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요. 보면 레위 후손들이 게르손과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밑에서 제사장 그룹인 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 이들의 후손들이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그림처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배치하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 중심으로 집들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은 자꾸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은 장막 해막이로 하는데 뭐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천막이죠. 그러니까 천막이니까 이것을 접다 또는 다시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동할 때는 접고 그 다음에 머무를 때는 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진행할 때는 지금 다시 나오는 이 표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은 여러 가지 지파가 있지만은 곳곳에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 이 레위 지파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이제 이동해 갑니다. 특별히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뭐냐면은 법궤를 아론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어간다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들이 맞는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성물들 이 성물들을 고핫 자손이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4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 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이 뭐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랍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레위 자손 중에서 세 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을 들어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레위 자손을 내 고핫 자손 전체를 집계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해막 있고 성막이죠.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래요. 이럴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30세에서 50세까지 다른 종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로 계수를 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모든 레위 지파를 다 계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녀, 아들을의 숫자하고 레위 전체의 숫자하고 맞춰요. 요게 이제 3장에 나왔죠. 오늘 4장은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바로 레위의 세 아들 고학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녀들 중에서 30세와 50세 된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요게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래서 왜 30세라 그랬을까? 뭐 지금처럼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는 빨리 죽었잖아요. 특별히 아직까지 20대라 그러면 아직도 철이 없고 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신중하고 무슨 물건을 다룰 때도 아주 케어풀하게 또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30세예요. 그래서 30세에서 특별히 건강을 고려해서 또 고골고골하면서 또 성막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50세까지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30세에서 50세까지 연령에 있는 사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막 일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의 일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을 하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더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전도서 12장에 가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 할지라도 죽고 난 후에 제사 지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자. 우리가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면 왜 그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구별해야 될 것인지 구별 안 해도 돼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 구별해야 할 것은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구별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고핫 자손에 대해서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특별히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맡았냐면 성막 중에서도 그 성소나 성전 뜰에 있는 이렇게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 그룹이 이것을 할 때에 이 청 같은 것으로 전부 싸요. 싸가지고 이것을 운반을 했는데 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선물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떡단이라든지 또는 향단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져갈 때에 이것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소, 이 성막에 이제 내용물이 나오죠.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이것을 전부 천으로 가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막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막대기 같은 것을 제사장들이 들고 가요. 그리고 다른 기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갈 때에 이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손을 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도 이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법궤가 있고 다른 것보다도 특히 중요한 것이 법궤죠. 그것이 잘 있는가 하고 열어봤다가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운반하다가 이것이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몸으로 맞다가도 죽었어요. 이만큼 성경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7일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구별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누구를 예배하러 와요? 사람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연장시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잔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여기 보면 천을 이렇게 덮어서 이제 운반해 가죠. 예, 이렇게 이제 거룩히 여겨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이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맡은 일을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라. 남의 일까지 또 끼어들어서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자. 한번 여기 보십시다. 아까 이제 고아자손은 성물들을 운반했다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희장들과 특별히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있는 희장들을 담당을 했어요. 거기에 천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은 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뭐다?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이제 가운데 있죠. 이 천이 천막이 그려졌을 때에 그냥 천을 그냥 단순히 씌워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천들이 있고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시장들 이런 천들을 특별히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천막 말고 이 그림에 보면은 옆에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기둥들을 뽑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널판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 거룩한 기구들과 그 다음에 또 시장들 이렇게 천들 외의 것들 이것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구별해 갔어요. 이렇게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자기들이 맡아야 할 이 움직이고 운반하고 간수해야 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 아니 나는 성물 그것을 운반하고 싶어 그래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라리 자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 게르손 자손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 고앗 자손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것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법궤를 옮기는 것, 이렇게 자기에 맡은 일, 남의 것 보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눈과 귀의 역할을 맡고 누구는 손과 발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들로 어떤 사람 집사님들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일들을 주어진 대로 충성하면 돼요. 가게에 가면은 가게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여러 개 맡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에 그 바디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자기의 할 일을 자기의 자리에 서서 올바로 감당할 때에 가정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이 원활하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 주어진 자기 일을 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우리의 삶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